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개 숙여. 나오자마자 지금 상당히 발각이 됐거든요. 네. 아? 아우,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금 페미팅하고 네. 바로 기차 타고 왔다 합니까? 바로 기차 타면 네. 바로 KTX 가지. 네.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광기다. 팬미팅 끝나고 바로 오는 광기 미쳤다 진짜. 진짜 미쳤다. 우버택시 어디 있습니까? 휴. 어디로 갈까요? 현재 위치는 부산역이고요. 우버와 함께 떠나는 여행. 아 무릎 아파. 아 무대 관절. 얘들아 1분은 비거. 어? 6번 출발 향해. 달려! 달려! 1744 1744 1744 174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빚지 얼마 안 됐대? 여기가? 진짜 서울시. 요즘에 남포동에 뭐가 맛있어요? 남포동에는 원래 부산에 먹는 데가 네. 기본적인 게 회를 먹는 데거든요. 예. 주로 많이 찾는 게 족발 골목집이 있습니다. 족발 골목. 네. 깡통시장 가면 뭐 먹어야 됩니까? 네? 깡통시장 가면 뭐 먹어야 됩니까? 깡통시장이나 국제시장이나 거기에 국제시장은 한국산 제품만 있고 네. 깡통시장에는 이제 일본 제품이 거의 한 80% 뭐 크리스탈 뭐 잔 이런 종류 맹랑한 데가 있습니다. 아, 맹랑한데? 혹시 맹랑하대. 거기에 운영하시고 나면 그 송도 해상 케이블카가 있거든요. 송도에 지역장 가면 짜주시네. 그리가 가까워요. 네. 택시 타면 기본 요금이 조금 더 옵니다. 5,000원 아니면 5,500원. 그게 구경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감청문화마을로 가세요. 사장님 자갈치 시장 가면 뭐 먹어야 됩니까? 자갈치 자갈치. 맞죠. 사장님 자갈치. 하얀지. 자갈치 뭐 먹어야 돼요? 자갈치에 꼼장어가 유명한가? 자갈치 가시면 그 꼼장어 한 그 손이 많으시니까 한 큰 거 한 냄비 큰 거 해가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밤에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고 나면 이제 저쪽으로 이제 해운대 강할리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가는데 안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해동 용사 오라이 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 예수를 안 믿어. 아 천국은 못 가겠네. 천국 못 가.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제가요. 할렐루야. 아 형제님께 우와 이렇게 녹박기를 맹랑한 데 잡아놨네. 사장님 내일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운이 좋네. 아이고 내 회사 뭐 잘겠다마 웃지 않겠노. 뭐를 놓고 썼대. 맹랑하네. 기사님 마음은 놓고 가겠습니다. 아니 다가가. 아 뭐 마음은 놔두고 갈게. 그 경기를 놓으면 못해. 큰일 났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야 잠깐만 라면 어디서 사? 슈퍼. 슈퍼. 얘들아 가자 주류다. 네, 안녕하세요. 육개장 두 개, 신라면 두 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15 맞지? 어. 가도 올라가야 돼. 오, 진짜? 응. 그치? 이게 번길이랑 길이랑 다른가 봐. 아. 얘들아, 힘내. 얘들아, 계단 오르면 바로인데, 평지로 가면 돌아. 계단을 오르자. 가시지. 너무 좋아. 모험 같잖아, 모험. 너무 좋아. 우와, 우와, 저 모임? 미친 거 아니야? 야, 바다 냄새 나. 그치? 미쳤다. 우와.
해주긴 하네. 야 얘들아 그림은 미쳤다. 감사합니다. We are BTS. 우와, 우와 하나님. 우와 진짜 좋다. 할렐루야. 진짜 좋아. 할렐루야. 야 이거 아침에 진짜 기가 막히겠다. 기타 있잖아. 얘들아 통창. 얘들아 일로 와봐. 야 이거 또 골빵이네. 으, 깜짝. 오야 조심해. 우와 야 머리 세게 말렸다. 오? 오? 오! 와! 와! 미쳤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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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줘봐. 야, 보람이 있다. 야, 개 좋아. 괜찮다. 근데 우리 오늘 안 나오지? 잠시만, 얘 불을 켜야지. 불이 어딨어? 안쪽에 있을 것 같아. 나. 야, 이거 이렇게 큰 가슴이 있냐? 공주, 희수공주. 네? 희수공주 드레스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어머,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겠네요. 가면 되겠어요? 그쪽은 약간 흑진조잖아. 흑진조잖아, 어떠세요? 벌써 나 이거 잘 아무래도 다 났어요. 자, 더. 아니, 내 손님이 숨 차는 시 날씬하다. 야 이거 레알홍 신경 아니니? 내려와 다 내려와. 내려줘. 내려줄게. 자 숨. 됐어요. 아이고. 아 침실이 세 개야. 아니 두 개. 위에 있어. 오? 오. 뭐라고? 우리 여기 있어 침대요. 몰라? 영도 섬이라서 양쪽 붙어 있을게요. 아 저게 영도야? 어 이게 영도라서 이것도 영도 다리고 저것도 영도 다리네. 아 저 산이 영도라고? 저기야 영도야. 그럼 저건 뭐예요? 저 다리는? 영도 다리. 저것도 영도 다리. 그럴걸? 뭐 잘 모르겠. 영도에 무서워서. 위험 말린다. 어디야? 미역이야? 미역이야? 진짜? 그 아주머니 아까 하신 게 미역이었구나. 미역 아니야? 엉덩이 존나 긁었는데? 어 뭐야? 나 엉덩이 이렇게 아예 넣고 긁었는데 예뻤어 내 바라봐 이로도 뜯어줘야지. 나 이가 약해서. 예뻐. 그래서 얘 똥 쌌어? 응. 똥 쌌어 하면서 왜 봐 하체를 잡아. 제가 아무래도 부산 지리에 대해 약하다 보니 부산 지리에 대해 빠삭하게 하시는 우리 가이드분을 한번 모시고 가시거든요. 가이드분 양력을 소개하자면 춘구네. 춘구네. 부산 출신에. 학생회장 출신. 신해생 출신에. 예, 학생회장 출신에다가 해바닥을 휩쓸었다. 예, 휩쓸은 허휘수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숙소 선정이 아주 오리지널이거든요. 다이나믹 부산. 부산이지 굿. 부산을 잘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갈치 시장에서 회랑 매운탕을 이제 드시면 되는데 자갈치 시장은 사실 이제 꼼장어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서수씨 같이 이제 비위 야가면은 굽는 거 보면 먹지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유도리. 뭐 싫으시면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됩니까? 네, 안 가도 됩니다. 안 갈래요. 그리고 뭐 안 바쁩니까? 바쁩니다! 아 바빠요? 안 바쁩니다! 안 바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 여기 기가 막힌 데 있어요. 허심청이라고. 어디요? 허심청. 목욕탄계 캐리비안 베이. 아~
네, 남포동으로 가시지. 국밥 먹고. 구제시장 갑니까? 구제시장. 네. 국제시장이 구제시장이에요? 국제시장 안에 이제 구제 파는 데가 있어요. 저 가이드님 혹시 우버택시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첫 탑승 기본요금 무료! 친구 몇 명 있어요? 친구는 둘피 없다. 둘이면은 여기 셋이 다 있네. 강사님 자체적으로다가 기본요금 한 번 친구 추가한 다음에 그 친구가 첫 탑승할 때마다 기본요금 무료! 맹랑하대. 우버택시 탑 한번 가볼까요? 예? 하나 둘셋 뿅! 잠깐만 봐라. 내가 저번에 현지인의 내가 저번에 그때도 한 거 그때도 한 거 생각나지? 오빠 이 봐봐라 몇 개 들었는지 보이나? 그러게 이렇게 맑을 수가 없다니까 이 국밥이 그러게 맞네 프리마라도 탔어야 된다 이거 보여야 된다 맞네 그래서 이제 먼저 맛을 봐 그러면은 약간 감칠맛이 부족하면 새우 맛을 피셔츠 제가 새우젓으로 이제 간을 맞추고 와 많다 맛있다 좋아요. 그리고 저는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바대기를 약간 넣거든요. 야. 처음부터 넣습니다. 아, 간 볼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넣습니다. 이 정도 넣고 쓱 까준 다음에 간 한번 보고 아, 맵다 얘들아. 조금만 넣어라. 그 다음 이거 넣는 거예요? 넣어도 애초에 들어있어서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아, 넣어도 되고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미안. 살짝 떨어야 되잖아. 맛있다. 약간 코스가 뭐야? 진짜. 진한 것도 맛있어요. 네. 야, 이거 짜게 먹어야 돼. 맞아. 밥 말면 밍밍해지고 맛있어. 맞다. 우리 기념으로. 강사님 세트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지 좋지. 부산어가 세트로 친구들끼리 우정으로 맞추는 그런 거 있습니까? 네. 내가 근데 지금 있다 얘가 여기 어딘지를 모르겠다. 저만 따라오세요. 어딘지를 모르겠네. 저만 따라오세요. 네. 어떻게 생로랑 필요해요? 네? 어머 생로랑 필요해요? 저는 이거 이름 뭐지? 누구야? 저 뭐지? 헤르메스? 아 코치? 오른쪽입니다. 아 헤르메스가 아니라 나 봐봐. 멋져. 괜찮은데? 잘 어울리는데? 애들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애기 입들 건데? 아 그러네? 아, 네 몸에는 맞았다. 저게 씨. 어깨바크 어깨바크 지금 뭐야? 여기는 그냥 한 줌에 그냥 어바크 들어오는데 무슨 나한테만? 왜 그렇게까지 원색적으로? 내가 저 어린아이 옷을 어떻게 맞아요? 원색적으로 비난을 해? 저기 옛날 승기 씨가 씨앗 어떤 먹은 집이거든요. 아 승기야 그 승기 유명한 집입니다. 예예. 안 뜨겁나? 나 못 먹지. 어때? 물 안 뜨거. 귀에서 먹으래. 근데 먹을 거지? 안 거. 응. 와 짭짤하네. 응 짜고 잘 구워. 어 이거 뭐야? 진짜 맛있다. 왜 맛있다? 약간 옛날 호떡인데 촉촉한 버전 같다. 왜 이렇게 짭짤하지? 근데 효과네. 아니, 설탕이야. 자. 건골 개 많아. 난 스무 살 때 먹고 처음 먹었는데? 나 건보다 안 먹고 싶어. 나도 싫어. 내가 먹기로. 여기 답이었다. 여기 메인. 약간 명동 같아. 명동 맞아. 명동이 아니고. 명동. 통신골목 앞에. 통신골목? 응. 대성. 동성로. 무조건 서울로 치환하는 이 버릇을 버려야 돼. 버려야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 네가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 골목이요. 네. 이제 그 중간엔 찌짐이랑 떡볶이랑 이런 거 싹 팔고 이제 옷집 많고 이런 골목. 가다 보면 이제 팥빙수 국이 나오고 가봅시다. 쪼! 쪼! 뭐 사고 싶어? 저거 호이스 같아. 아, 지금 메고 있는 거. 아, 호이스 하나 귀여워. 호이스 같지? 나중에 사러 오자. 지금 사. 나중에, 나중에 까먹어. 그러니까 어, 들어가 사. 하나씩 사자. 가자 가자. 야, 뛰어. 들어가. 골라볼까? 아, 아니야. 여기 없다. 나 이거 한 병. 여기 아까 그 같은 골목이긴 한데 어. 얘, 내가 이쪽을 많이 들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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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반짝이야. 아니 이거 뭐야? 투명해. 어. 이거 두 개 다 괜찮아요. 네. 이게 네. 챔피언 거고 이게 일제인데 네. 일제 짝에서 올해 두 개가 나온 이거 멋있어. 오. 왜? 오. 찔러봐. 한 발짜리. 아, 위아래가 있어요. 아, 아, 귀한 거지. 아, 귀하네. 사장님, 조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 상당한데. 상당한데. 어. 와, 와, 와. 이거 보러. 우와, 세트다. 얘 이 정도면 홀리백 아이가? 우와. 야, 얘들아, 얘들아. 우와, 얘들아, 얘들아. 손. 어. 따라, 오케이. 뭔데? 모자 봐, 모자. 아니, 여기 봐. 다 모자가 다 귀여워. 여기 예쁘네. 난 가. 어, 스누피. 네, 이 골목 예쁘다 했죠. 좋아. 내 여기서 바로 옷 갈아입고 갈게. 대박. 나는 그러면 머스코 캠핑. 이거? 두 개? 머스코 캠핑. 그냥 내일 하도 너무 하게 다. 네. 어, 하자. 사준아. 사준이지. 야, 사주는지 미리 말했어야지. 야. 당연하지. 일시불이야. 이거 보지 뭐. 근데 결국 또 보는 눈들이 높아져가지고 다 새 제품에. 이제 뭐 잔니는 이런 데서 안 산단다. 저 나이키 가자. 알겠다. 어,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가야 산단다. 사장님 저 있어. 좋아.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왔어. 기분 째죠. 기분 째죠. 좋아. 오빠 좋아. 좋아. 난 저런 거 봐. 얘들아 이제 그만. 얘들아 이제 그만. 저 옷 이제 그만. 어, 이제 그만. 자, 여러분. 네. 네, 이쪽이 그 유명한 흰 여울 어쩌구입니다. 하지 뭐라고? 흰 여울 문화 마을입니다. 네. 여러분. 저 나무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푹 퍼질 줄은 몰랐는데. 좀 찾은 거 아니야? 안 해봤으면 어쩔 뻔했냐? 예쁘다, 예쁘다. 여러분, 한 발 한 발 내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와, 나 여기 미쳤어. 해방감 돌았다. 자, 10분간 자유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사진도 찍으시고요. 가서 여기 내려가 돼요? 아, 내려가 돼요. 아, 여기 인생샷 있어. 나오는 데는 어디예요? 인생샷은 바로 지금. 지금. 자유시간 충분히 즐기시고 제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미치겠다 진짜.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서 네.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손님들 잘 없거든요. 이거 비밀로 해야 돼. 리뷰 쓰면 안 돼요, 이거 그럼. 예. 변호사님, 근데요. 네. 이거 가이드 하시면서 네. 그 손님들하고 사랑에 빠진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공과사가 철저하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과사 하세요. 변호사님이야, 또. 너? 근데 어디 없인데요? 제 친구가 양천호 씨거든요. 양천호 씨랑은 안 돼요. 동반이에요. 저 양천아 씨예요. 어? 진짜? 어. 근데 친구가 허신데 그게 뭔 상관이야? 아, 약간 좀 그렇잖아. 근데 자갈치 시장에 파는 게 그냥 시장이야? 재래시장? 회사 수산물 시장이야. 아, 노량진처럼? 어, 노량진이야. 아, 그럼 회사도 돼? 회를 사야지. 어, 좋아. 정말 귀여워 지금. 매운탕 버릇도 팔겠다. 어, 번호 있잖아.
패스 오는 데서 달라야지. 좋아. 이모님, 이거 한 사람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예요? 싸게도 안 돼요. 이모, 너무 비싸다. 그거는 말투를 떠나서 안 깎아주고 싶어. 근데 깎으려면 근데 나 그런 걸 못해, 아예. 리타지야, 여기가 자갈치입니다. 자갈치 아니야. 이 냄새가. 근데 여기서 팩트 체크. 예. 자갈치에서 회 처음 사본. 찐인데? 찐이지? 오, 뭔가 찐인데? 네. 아가씨 총각하래. 아가씨가 누가 총각이야? 아가씨 단인데요. 아가씨지 뭐. 내가 총각이고. 아 그러면 우리 지금 더블 데이트네. 잘할 수 있지? 어, 내 맘 믿어라. 믿습니다. 맞나? 맞다 맞다. 팔고새우다. 팔고새우. 강어, 도다리, 도미, 밀치. 두 개만 먹을까? 어. 도다리 이렇게 해드릴까? 새꼬시. 새꼬시로 잘게 먹으면 아삭아삭하고 식감도 있고. 새꼬시야. 네. 소라 쪄줘요. 20분 걸리는데. 네. 저희가 해도 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렵나요? 아니 조그만 냄비야. 조그만 냄비만 있어도 돼. 예, 예, 있어 있어요. 어, 물 조금 붓고 한 15분, 10분만 싸면. 네. 그러면 좀 삶은 물을 다 담글려 가지고 맛있는 걸로. 네, 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케비. 응. 맛있다. 꼼장 와요. 여사카 아니 안쪽 여사카 여사카요. 언제나 대신에 전복만기 서비스도 합니다. 아 서비스예요. 네. 이거 사진 구워주시죠. 포장할 건데. 네 돼요. 포장 돼요. 그러면 네. 양념으로 주세요. 예 네, 포장해 주세요 이거. 5만원짜리야? 네. 네. 우와. 정말 대단한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대단하다. 이거부터 먹어. 응. 뭔가 싱싱하다. 가시 있어. 응. 꼼장 왜 가시 있어? 가시 없는데? 헐! 먹어? 어때? 진짜 쫄깃하지? 어! 약간 곱창 같은 느낌이야. 어, 약간 그 느낌이야. 되게 오독오독하지 않아? 겁나 맛있다. 맛있네. 5만원이야, 근데. 비싸긴 하네. 근데 원래 꼼장 구워서 초장에 찍어 먹지 않아? 그렇게도 먹고 아니면 약간 양념 발라도 먹고. 맛있다. 나 이거 안 먹어봤네. 처음 먹네. 맛있지? 아 대단한데. 와 회 많은 거 봐라. 와 뒤에 무슨 합성 같아 진짜. 와 대단하다. AI한테 부산 야경 그려줘 한 그런 느낌이죠. 대박인데? 약간요 저는요 이렇게요. 초장집처럼. 초장집 그런 거 아니랬지? 마켓... 초장집인데요 초장집 이거. 근데 마켓집. 이런 게 있지 않아? 새꼬시 위에 초장. 그런 데 가고 싶어. 나도. 야 제일 맛있네. 진짜 맛있다. 새꼬시 하는 거지. 걸마야 초장 찍어가지고 김에 싸먹어봐. 김에? 어. 왕창 찍어 조금 찍어. 초장을? 이 정도? 나 왕창 찍긴 했어. 나도 왕창거림. 재료 안 아끼면 오늘. 김에다가 싸먹어? 응. 약간 참기름 돌른 거 마냥. 맛있다. 봐봐. 난 이번에 사람들이 나 회 허투루 먹는다 뭐라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먹을 거야. 그걸 거기다가 초장에 찍을 거야. 이렇게다가 먹을 거야. 맛있겠는데? 사람들 버튼 다 누를 거야. 문제 없는데? 얘들아. 응? 어디야? 아니야 아니야 먹을 거야. 이거 마감 쳐라.
제가 마감하고 들어갈게요, 사장님. 먼저 들어가시죠. 내가 매출 확인하고도 가야지. 그거 알아? 해감은 반으로 잘라서 넣어놔도 다시 큰데. 진짜? 응. 미토콘드리아야? 뭔가 무섭네. 근데 학자들도 잘 모른대. 왜 그런지. 아, 나 봤어. 이유를 알 수가 없대. 아이도 못 밝힌 거야? 말려도 다시 살고. 그죠? 그냥 씹어서 먹어서 소화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사는 거야, 계속. 1차, 라면 2차, 이거 3차, 아, 4차입니다. 똥 드세요. 네. 똥 싸러 가? 똥쟁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똥 냄새가 남아있어! 똥쟁이의 기운을 받아, 똥쟁아. 미안해. 조심해. 악삭 하지 말고. 왜냐면 찔러. 녹여가면서. 오, 두 조각을. 조각 먹었어? 응. 대신데? 아니, 신맛이 나지. 나는데 막. 아우쇼! 이런 느낌은 아닌데? 진짜? 피뉴네. 아! 시지. 시다니까. 네! 시다니까. 와. 좋은가 봐, 좋은가 봐. 내보다 친구 더 잘 먹어. 아, 진짜? 좋아. 배불러? 아, 나 너무 많이 먹었어. 와, 기지간지. 여기서 제일 안 먹는 거냐? 회는 내가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넌 뭘 먹었어? 라면 먹고. 아니 저 위에서 뭘 먹었어? 과일 먹고, 탕후루 먹고. 과일 지금 꺼냈잖아. 위에서 뭐 먹었냐고. 위에서. 가리비 내가 다 먹었잖아, 소라라. 다 먹었다. 이 양반들이. 와우. 이거 내가 먹어보래, 내가 먹어보래, 내가 저다 먹어보라! 호텔에 있는 탕이야? 뭐? 호텔, 호텔. 아, 농심 호텔? 어, 어. 어, 어, 진짜 별로다. 이 영상을 잔 니 엄마 아빠가 싫어합니다. 나는 중에서 놀랐어. 나도 힘이 많이 들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싫어. 어느 쪽에 있었어? 난 매실 먹었거든. 매실 맛있겠다. 농심이 제대로 준비했네. 부산 여행이 끝나가요, 강사님. 아쉬워요. 사실 집에 가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집 침대에 눕고 싶죠? 네. 저도요. 가야 돼, 이제. 잘 잤어? 안 잤어? 안 잤어? 잤어, 안 잤어? 안 잤대. 안 잤지? 중간에 약간 섹섹도 하고. 그래서 그 얘기할 때 근데 맨날 저렇게 옆에서 자는 소리가 들리는데 잤냐고 물어보고 아니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따 물어봐 이랬는데 잤잖아. 안 잤는데. 안 잤는데. 아, 목이 잠겼는데. 억울해. 억울해. 걸어놓은 상태지? 어, 잡아보겠습니다. 오케이. 걸어놨습니다.
5시 8분 한 거야? 지금 6시 반.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걸어왔어. 근데 자리가 모두 다른 다른 거지. 괜찮아, 괜찮아. 집에 가서 일단 걸어놨어. 아, 근데 10시 반 접어도 되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뭐 목숨이 달린 건 아니지만 금방 갑니다. 35분에 도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걸로 학기가 늘어난 것으로 기사님 그 부산역 근처에 맛집 있겠습니까? 원전대 돼지국밥 사람들 많이 있던데 줄 서서 한번 잡으세요. 아, 진짜요? 부산에 오면 돼지국밥 최고입니다. 우리 딸내미도 오면 돼지국밥 먹으러 갑니다. 돼지국밥 최고네. 너무 기대돼 지금. 화제도 먹었는데? 왜 이러지 진짜? 국밥 좀. 네, 그 부산 인토네이션 파악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국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안 나온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나온 거야. 맞지? 네, 그게 없어. 이렇게. 없어? 이렇게? 없어. 이게 약간 말을 이렇게 끌던데? 그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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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말투가 한 번씩 강원도 말씨랑 비슷해. 그 막 강원도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맞아. 아, 전구지 맛있다.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미치겠다. 그냥 좀만 더. 너무 아꼈지? 미안 미안. 환경 지킴이야. 이거 완전 그거 아니야. 이거 파인 다이닝 가면. 이거 소스. 나 그 정도만 줬네. 슉 됐다. 냉동을. 와, 좋네. 다른 맛이네. 오, 달라, 맛이 달라. 아, 진짜? 다르지? 다르네. 어때? 어제 국밥, 오늘 국밥, 너 취향이 뭐야?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응. 근데 대파가 많은 게 더 좋긴 해. 더 곰국 같은 맛이니까. 저는 어제, 나도 어제. 아이고. 그래도 맛있어요. 굳이 따지냐면 어제 건데. 그러니까 약간 시장. 어제 거는 시장 느낌이고 오늘 거는 도시 느낌이야. 맞다. 맞지? 마지막 국밥까지. 어쨌든 봉, 저쨌든 봉. 저는 국밥 택시 덕분에 편안한 여행을 마쳤다. 그 말씀 전하면서.